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니. 연희입니다. 네, 오늘도 꿈과 환상의 K-POP 무대가 펼쳐지는 곳. M 카운트다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모험을 떠나기에 앞서 오늘 4월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할 M카 추천 슈퍼루키 한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둘, 셋. 노래 잘합니다. 춤도 잘 춥니다. 랩, 보컬, 얼굴 모두 다 좋습니다. 한번 빠짐 답이 없는 주인공은 사이커스. 사이커스. 사이커스 민재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리더 민재입니다. 예. 네, 저희 사이커스가 M카 4월의 루키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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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사이커스 민재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스페셜 MC 민재씨와 함께 오늘의 출연자들 소개해볼까요? 네, 최초 공개 맛집 M카 오늘도 최초 공개 무대들을 잔뜩 준비했는데요. 4세대 영보스 아이브 선배님과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의 박지훈 선배님. 네, 그리고 퍼포먼스 퀸 이채영과 솔로 핫 데뷔 예은의 무대까지 모두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켄영이로 변신한 케플러와 한층 성숙해진 김우석의 컴백 무대. 네, 그리고 보이즈 플래닛의 아티스트 배틀 미션 1위 오버도즈 팀의 오버미 무대도 공개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4월의 루키 저희 사이커스가 준비한 히스토리 M도 준비 중이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꼭 함께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네, Mnet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M 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 먼저 확인해볼까요? 뭐요? 주세요! 사랑스러운 아홉 고양이 케플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라냥. 오. 둘, 셋. 캐쳐 아이, 캐쳐 마이.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네, 자, 이번 앨범 컨셉이 캐냥이라고 하던데요. 사랑스러운 캐냥이의 매력을 가득 담아 글로벌 팬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It's been a while to make a comeback, so let's make lots of good memories. 기리. 안녕하세요, 케플라です. 私たちが 컴백しました. 기리, 탁상 기대くださいね. 냐옹. 냐옹. Hello, 大家好，我们是 Kepler， 带着我们的迷你四专辑回归啦，多多期待我的舞台哦。 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틀곡도 소개해달라냥. 네, 타이틀곡 길이는요, 너라는 강한 이끌림에 고양이처럼 사뿐사뿐 다가가 망설이는 나의 상황을 담은 곡인데요. 사랑에 대한 설렘과 혼란 사이의 미묘한 감정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와. 네, 그리고 또 고양이 그 자체인 포인트 안무도 있다고 하던데 좀 알려주라옹. 알겠습니다, 냥. 먼저 주먹을 쥐고 사뿐사뿐한 느낌으로 냥냥 펀치를 날려주면 되는데요. 네.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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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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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night입니다. 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5, 6, 7, 8.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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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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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night. 와, 감사합니다. 냥냥 펀치가 너무 귀여운 안무인데요. 이번에는 지목 인터뷰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집사라면 가장 키우고 싶은 캐냥의 멤버는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오! 샤오팅 씨. 오, 샤오팅 씨. 오,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우선 샤오팅 언니는 평소에도 고양이처럼 츤데레 매력이 있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의 또 이런 멤버들을 츤데레. 굉장히 잘 살펴본 다음에 필요한 네. 게 있으면 무심하게 건네줍니다. 와, 고양이처럼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곡을 더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백투더시티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행복했던 기억, 추억이 담긴 장소, 사랑했던 사람을 시티라는 공간에 비유한 곡인데요. 생기 넘치는 에너제틱한 케플러의 퍼포먼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케플러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드림노트의 컴백 무대와 M 카 선전 4월의 슈퍼루키 사이커스의 무대
네, 그리고 보이스 플래닛 아티스트 배틀 미션 1위의 빛나는 소녀들 오버도스 팀의 무대까지 함께 보시죠. 네, 4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민이 77%, 지수가 23%로 현재까지 투표는 지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로드 투 엠카운트다운 7기 우승 아티스트는 위아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위아이의 스페셜 스테이지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8기 후보 추천이 4월 17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죠. 8기 후보 추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환상적인 하모니 크로스 오버 그룹 라포엠과 비주얼부터 실력까지 모두 갖춘 올라운더 그룹 엠믹스, 네, 인간 체리로 변신해 톡 쏘는 무대를 보여줄 예은 씨의 솔로 데뷔 무대까지 이어서 만나볼까요? 네, 먼저 라포엠입니다. 더 파이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놀이공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저는 네. 저는 데뷔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놀이공원 가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 어떡해. 놀이공원도 못 가고. 정말요? 네. 그러면 저희 허니 연이가 민재 씨에게 놀이공원 기분 한번 느끼게 해드릴까요? 네네. 어, 진짜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오. 그러면 일단 놀이공원 왔으면 솔직히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죠. 바로 동물 머리띠. 오! 토끼! 이제 머리띠 했으니까 사진 한 100장 정도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아시죠? 진짜요? 네, 그럼요. 민재씨 그럼 포즈 취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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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와우, 귀여워 귀여워. 귀여우시네요. 네. 민재씨 어때요? 좀 놀러온 기분 좀 나요? 네, 진짜로 놀이공원 온 것처럼 기분이 네. 너무 설레는데요. 다행이다. 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더 설레게 해줄 멋진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아름답고 소중한 일곱 소녀 빌리와 다시 한번 팬들의 심장을 두드릴 이채연의 컴백 무대, 그리고 치명적인 시간 여행자로 돌아온 김우석의 무대까지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선배님들 잠시만요. 네. 진짜 아직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요. 바로 사이커스가 준비한 3월의 히스토리 M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M카 차트부터 이전 3월에 있었던 K-POP의 중요 이슈들까지 정말 재미나게 쭉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민재 씨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사이커스가 당차게 준비한 히스토리 M부터 먼저 보는 거 어떻습니까? 좋아! 좋아! 좋아. 현재 진행형 신드롬의 주인공 아이브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셨는데 컴백하자마자 차트를 휩쓸고 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선 정말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방송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차트 점령 중인 아이브의 신곡 I Am과 키치 두 곡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I Am은 상승과 하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녀들의 당당한 메시지를 담은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선공개곡 키치는요, 자유롭고 영하고 힙한 컨셉을 우리 아이브만의 단어 키치로 표현하였으니까요. 중독성 있는 키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곡 다 오늘 엠카에서 만나볼 수 있죠? 네, 오늘 아이엠과 키치 두 곡 모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이브 하면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따라할 만한 포인트 안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 후렴 부분에 갤럭시 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좋아요. 자, 둘, 셋. Life is 아름다운 갤럭시. 오, 좋습니다. 갤럭시. 맞습니다. 네, 당당함이 매력적인 아이브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 전에 성숙하고 과감한 러블리 키치 케플러의 무대와 엠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박지훈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케플러부터 불러볼까요? 나와 주세요!
둘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최종 결과 보여 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지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지수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스페셜 MC 함께해주신 사이커스 민재씨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시네요.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네. 네, 다음 주 사이커스만의 색으로 재탄생할 부메랑 무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번 주 보이즈 플래닛에서는요 파이널을 향한 마지막 관문 세 번째 생존자 발표식이 방송됩니다. 네, 대망의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18명의 생존자는 과연 누가 될지 그럼 오늘 저녁 8시 50분 보이즈 플래닛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월드 넘버원 K-POP 차트 쇼 M Countdown 안녕.